펼친 지난 18번의 경기는 모두 오늘의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22 제30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 고등부 결승전에서 포항 이 양팀의 화려한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항 여전구는요, 허문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소희 골키퍼, 박재아, 한보미, 엄민경, 이현정, 김지윤, 정유진, 박현서, 김세빈, 김신지, 박수정 선수까지가 선발 출전하고요. 이번 대회 8골 기록하고 있는 전유경 선수가 오늘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른 공격적인 재능들이 그 빈자리를 잘 메워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광양여고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권영인 감독의 선택, 조어진 골키퍼, 김다현, 문지현, 한민서, 윤유리, 고다혜, 진혜린, 최한빈, 황다영, 정다빈, 조혜영 선수가 선발로 나서 있습니다. 아, 역시나 명실상부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10번의 최한빈 선수의 왼발 감각이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위협적인 감각을 뽐내고 있습니다. 최한빈 선수가 가장 주목이 되는 가운데 이 18번의 정다빈 선수 역시 굉장한 득점 감각을 뽐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내내 팀 이제 유니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K리그에도 전통이 깊은 더비 중에 하나죠. 제철가 더비의 매치업과 또 비슷치. 이제 정말 잠시 후면 시작이 되겠고요. 네, 주심 휘슬을 올렸습니다. 화면 왼쪽에 포항여전고, 화면 오른쪽에 광양여고가 자리합니다. 양팀의 경기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김다현의 패스, 일단 뒤쪽에서 만들어가 보고 있는 광양여고입니다. 지금 박재하가 준비하는데요. 박재하의 프리킥, 네, 높이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박재하 선수 약간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 박재하도 상당한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포항여전고의 코너킥, 위협적으로 올라갈 준비, 박현서가 붙입니다. 높이 띄워준 공, 이번엔 반대편으로 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0! 박수정의 머리에서 선제골이 터집니다! 안에 박현서 공 내려놓고 본인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에 박재하가 길게 오른쪽으로 재치있게 잘 붙였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1대1 시도합니다. 정유진 벗겨내고 오른발 슈팅! 옆구멍! 벗어납니다! 정유진 선수의 간결한 드리블 동작 이후에 오른발로 니어포스트를 노리는 슈팅까지. 박스 안쪽 스텝오버 박수정 왼발로 뒤쪽 건넸고요. 크로스 올라옵니다. 반대편 김지훈 내려놓고 지네린의 클리어링. 다시 한번 뒤쪽에서 있어요.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박현서! 박현서가 좋은 코너킥도 오늘 계속 보내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김신지 공 잡고 전진하면서 중원에서의 탱크 같은 모습 보여줍니다. 김신지 발바닥으로 왼발로 들어 올렸어요. 박스 안쪽!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윗그물을 출렁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봤던 김세빈! 준비를 마쳤고 출발합니다. 최한빈이 올려줬고요.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1! 광양여고가 균형을 맞춥니다! 최한빈의 왼발! 8강에 이어서 준결승!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상대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실점이 조금은 허무하게 나왔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마음을 잘 다잡고 그리고 왼발이에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박수정의 왼발! 마음을 다잡고 한번 또 플레이를 잘 만들어가야 되겠고 왼발로 득점까지 만들어냈고요. 코너킥에선 어떤 킥을 보여줄지 높이 붙였습니다. 헤더 뒤쪽 흘러나온 볼 조혜영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있어요. 윤유리 넘어갑니다. 최한빈 천천히 출발합니다. 최한빈의 왼발, 이번에 직접 골문 노립니다. 골키퍼 잡아냅니다. 김서희 골키퍼가 두 번의 실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하면서 정말 포항여전고의 수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지금은 압박을 통해서 가져오는 과정에서 김다현에게 반칙을 범했던 정유진이었습니다. 어깨를 부여잡고 있는 김다현인데요. 주장 김다현도 광양여고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포항여전고와 광양여고의 2022 제30회 여왕기 축구대회 결승전 경기 40분 동안 양팀 한 번씩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첫 번째 득점 박수정이 기록을 했고 광양여고에서는 최한빈이 프리킥 찬스에서 직접 골망을 흔들면서
1대1 균형을 맞춘 채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고요. 포항여전고의 강한 압박과 광양여고의 위협적인 세트피스가 돋보였던 전반전. 과연 후반 오늘 경기 주관하는 김민수 부심 후반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광양여고, 화면 오른쪽에 포항여전고가 자리합니다. 자, 김수현 선수가 제가 많이 칭찬을 했는데 제주도 출신인 건 몰랐습니다. 자, 왼쪽으로 들어갔어요! 정답인! 스코어 2대1이 됐습니다! 경기를 뒤집어내는 광양여고! 정답인이 순식간에 공간을 만들어내고 왼발 슈팅으로 반대편 포스트 하드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저렇게 머리를 넘기는 과정이 이제는 상당히 익숙한데요. 자, 손을 들어 보였고 반대편으로 길게 붙여봅니다. 김수현 쪽!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땅을 치는 김수현. 아, 표정에서 정말 사실 전유경 선수의 공백이 포항여전고 입장에서는 아쉽겠습니다만 지금 있는 선수들로도 차이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박수정의 크로스 바로 이런 장면이죠. 받아냈고 오른발 슈팅! 슈퍼세이브 조진! 이걸... 한민서가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 최연서 속도 올립니다. 최연서 뒷공간 파고듭니다. 최연서 박스 안쪽 최연서 계속 갑니다. 자 이현정과의 대결 최연서 꺾어줬고요. 오른발 슈팅 막아냅니다. 정답인의 슈팅. 각도가 부족했습니다만 그 한정들 달성하면서 3연패를 노리고 있는 포항여전고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팀입니다. 짧게 밀어주면서 풀어나와 봅니다. 한 번에 전방으로 침투. 지금 들어갔어요. 박수정이에요. 들어갑니다. 박수정 멀티골. 스코어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춥니다. 이제 2대2가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전개. 정유진 오른쪽 측면에서 길게 크로스 한번 넘겨줍니다. 뒷공간 허락하지 않는 한민서. 다시 한번 배윤경이에요. 이번에도 넘겨줍니다. 직접 막아냅니다. 조어진 골키퍼의 선방. 각선 패스 1건했고요. 지네린 굉장히 바쁘게 경기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압박으로 뺏어냈고 이선빈입니다. 이선빈의 오른발 막았어요. 조어진이 건져냅니다. 멋진 슈팅. 그러나 어쩌면 최한빈 축구 인생에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출발하고요. 최한빈 출발합니다. 왼발로 막아냈어요. 세컨볼. 자, 그리고 네, 이 선방을 마지막으로 양팀의 정규 시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고 결승전 다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양팀 80분의 승부로는 부족했고 이제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양팀 연장전 승부로 돌입하겠습니다. 포항여전고와 광양여고의 경기 막판까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승부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경기 정말 빛났던 선수들이 많습니다만 무엇보다 멀티골을 기록했던 박수정 선수가 포항여전고가 점점 급해지고 있었던 시점 속에서 정말 멋진 침투와 정말 멋진 왼발 마무리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연장전 승부를 인데요. 자, 주심이 휘슬을 울렸습니다. 화면 왼쪽에 포항여전고, 화면 오른쪽에 광양여고입니다. 길게 넘기는 패스가 끊겼고요. 자, 최한빈이 한번 끌어내고 올라가 봤습니다. 자, 정답인인데 정답인 선수 체력 소모가 크죠. 박수정 다시 원투 이어받고 돌아섭니다. 라운드가 되는 과정에서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에요. 왼발 들어갑니다. 박현서 다시 한번 경기를 뒤집습니다. 스코어 3대2가 됩니다. 아, 박현서 카메라를 찾았어요. 카메라를 찾았고 그리즈만의 세레머니. 최한빈의 프리킥 올라옵니다. 높게 올라옵니다. 박스 안쪽 경합 상황 쳐냈고 세컨볼 다시 머리로 잡았습니다. 김서희가 잡았습니다. 김서희 골키퍼 이제는 철벽의 모습. 아, 정말 지금 프로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열기 최한빈 선수가 이어갑니다. 최한빈 오른쪽에서 오른발 크로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정답인이 또 한 번 균형을 맞춥니다. 스코어 3대3.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도 가장 높은 자리 결승전에서 왕좌를 놓고 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한빈 감동적인 드리블입니다. 최한빈 계속 갑니다. 터치를 따라서 달립니다. 최한빈 힘이 남아있습니다. 박스 안쪽 최한빈의 드리블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최한빈! 스코어 4-3! 스코어 4-3! 눈물 흘립니다! 자,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신지가 갑니다. 골라인 근처에서의 크로스 반대편 올라옵니다. 헤더 밀어냅니다. 박수정 쪽이었는데요. 아, 흘렀습니다. 자, 코너킥 올라옵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더 뒤쪽 아하 넘어갔어요. 넘으로 밀어냅니다. 선수들 발이 땅에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야 합니다. 자, 엄민경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오른쪽으로. 자, 배윤경. 자, 지네린의 압박. 지네린 뺏어냅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됐습니다! 역대급 결승전! 100분의 혈투 끝에 광양여고가 포항여전고의 여왕기 3연패를 저지하고 새로운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눈물을 흘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아하 최한빈과 박수정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만 팀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는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최한빈과 박수정의 놀라운 활약, 승패를 떠나서 이 경기를 지켜본 모든 팬들이 기억할 것이고요.